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의왕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한번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담 시간에 많은 통화를 하면서 재개발 물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매입하신 분들 자체가 하소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기존에 지금 의왕시 지역에 오전동에 있어서의 어떤 재개발 물건 자체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의왕시에 있는 오전동이 아니라 고천동에 있는 바로 인근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본 아파트는 고천 나구역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지분 평수는 29.85제곱미터로서 약 9평 남짓 대지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전용 면적은 3룸입니다. 3룸에 화장실이 한개 있는 전용 면적 63.24제곱미터로 약 20평,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다라고 면적을 소개해 드리고요. 자, 층수는 15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고 3룸 구조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 오전동의 지역 재개발 지역과 비슷하게 사업 시행 인가가 올 상반기에 임박해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3룸 약 전용 면적 20평대의 아파트 매매가는 4억 3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재개발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매입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부분 자체가 많은데요. 자, 본 고천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SK건설 플러스 현대 산업개발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 지금 절차를 보시게 되면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사업 시행 인가 총회 부분 자체 진행하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올 상반기, 올 6월 안에 임박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체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그리고 리스크 부분 자체를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의왕 지역과 가끔 제가 이제 성남 지역 자체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분명히 성남 지역 자체가 우위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주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가성비죠. 인풋 대비 아웃풋 자체가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인풋 자체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단계에 있는 지금 성남 지역의 재개발 물건, 지역의 시세가 5억 중반에서 6억대까지, 6억 중반, 7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본 지역, 고천나나 오전다 같은 경우에 3억대 초반에서 4억대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 부분 자체, 나중에 새 집이 나왔을 때에 내가 이득 볼수 있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가성비적인 부분 자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천나구역 같은 경우엔 현재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인가 부분 자체가 총회를 열리게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1913세대, 10세대, 13세대 부분 자체가 현재 지금 계획 세대 수고요. 시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K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오전 라마, 오전 이 중에서 마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6세대의 서해그랑빌이라는 주상복합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오전 다 같은 경우는 3200세대, 고천 나, 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이 떨어져서 현재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현재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로 뒤쪽에 있는 고천 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1900 세대 정도가 들어온다. 건너편 쪽에 행복주택이 4,400세대, 총 더하게 되게 되면 11,600세대 부분 자체의 신규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고천 나구역에 물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건너편 쪽으로 지금 1호선이 있는 지역 자체가 군포고요. 군포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평촌 학운가가 있는 안양 동안구입니다. 동안구. 자, 건너편 쪽으로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과천 봉담 도시 고속화도로를 타게 넘어가게 되면 바로 과천이 있습니다. 자, 의왕 같은 경우에는 안양, 군포, 과천 뒤쪽으로는 수원 부분 자체가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지역의 현 시세에도 그렇지만 신규 물량에 있어서 관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의 향후 분양가 부분 자체가 약 50에서 60% 정도의 형성이 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 지금 현재 4억 3천이 매매가지만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자체는 거의 6억에서 7억대의 부분 자체로 일반 분양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좀 해보고요. 자,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전철역이었죠. 자, 보신 대로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가는 역사 중에 본 고천 나구역이 있는 지역에 가칭 의왕시청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역세권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를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39타입부터 100제곱미터의 타입까지 여러 타입이 있고요. 총 세대수는 1913세대가 현재 지금 계획 세대수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분석, 가격 분석을 할 텐데요. 매매가는 3룸, 15층 중에 10층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대지평수는 약 9평 정도가 나오고요. 전용 면적은 약 20평 정도의 면적을 아파트로서 예상 매매가는 4억 3천이 되겠고요. 자, 현재 전세로 1억 5천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2억 8천만 원에 의왕시 고천동 아파트 재개발 물건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